4월 발행인을 글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달 이슈의 글로 쓰고 있는데요. 이번 달 주제는 어찌하오리까입니다.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굉장히 절망하고 있다고 하지요. 그럼에도 무조건 공직자를 매도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조직의 함골탈퇴를 삼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들도 빨리 희망을 찾기를 바라는 글로 썼습니다. 발행인의 글과 영상을 좀 보시면 참 수고들 하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도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매달 대통령님의 언론 팩트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문 대통령 공직윤리 강조하고 백신 접종을 당부를 했네요. 저도 맞을 건데요. 총리님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총리님의 영상은 꼭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께서 대선 등판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국회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홍 의원님이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아마 정세균 총리님께서 대선 준비를 한다라면 기가 막히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흥미진진할 겁니다. 저희가 이번 4월 7일 서울시, 부산시 재선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호주 그리피스 대학의 AI 팀들과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데이터는 민주당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고요. 국민들이 좀 분노한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를 꼭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이 흐름을 찾아가고 있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 당일날도 이거는 계속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선거 전날까지, 선거 날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백홍기 용인시장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희는 현장 인터뷰만 하지요. 영상 팀까지 꽤 많은 숫자가 가가지고 실제 방송 촬영을 하는데 보면서 느낀 게 도시 브랜드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인시 살고 싶었습니다. 용인시 최고더라고요. 인구 소멸 시대에 우리 기자들이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면서 찾았는데요. 허석순천 시장님이 전라남도에서 또 그쪽 지역에서 다 인구 소멸이 되고 있는데 허석 시장님만 인구를 늘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들 꼭 벤치마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니까 인구 늘어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국민들하고 굉장히 소통하고 국민들이 좋아하고 국민들이 왜 저렇게 따를까를 무주에 가서 황인홍 군수님 현장을 저희가 샅샅이 뒤졌는데요. 참 국민들과 소통을 잘하더라고요. 역시 소통 잘하는 분이 다음 선거도 꼭 이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오랜 경험으로 느꼈습니다. 기자 한 분은 유명하시죠? 오기소 군수님. 근데 그 군수님을 좀 체크를 해보면요. 많이 남다릅니다. 벌써 미래를 예측했더라고요. 부산 기장군의 미래는 도서관에 달렸다. 여러분 이거 참고하실 만합니다. 서울시 이화동 벽화마을을 좀 봤는데요. 사실은 벽화마을이 주는 지역 상권을 살린 마을 활성화 프로젝트더라고요. 전국의 지방자치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중견 이상 공직자가 꼭 알아둬야 하는 세 가지. 이거 여러분들 다 중견이시고 앞으로 중견 되실 거잖아. 이거 꼭 한번 영상 보시면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희가 5급 공무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5급 공무원은 사실 행정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다뤄봤더니요. 김윤성 강원도 용월군 협력관이요. 본인이 군수만큼 뛰는 것 같아요.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5급이 다 이렇게 한다면 대한민국은 참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갑론을박을 좀 다뤄봤습니다. 부동산 세금 폭탄 논란, 국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달랐는데요. 이거를 찬반 논란으로 갑론을박을 좀 다뤄보니까 국민들 생각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개인이 다루는구나.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안전망 강화해서요. 고용노동부 플러스 여러 부처가 합류를 해서요. 2021년 총 500조 9천억 투입해서 청년 고용을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투자 대비 성과가 좀 크기를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대책 강화를 좀 한다고 하는데요. 기재부가 나섰다. 사회적 가치 공시 항목 대폭 확대했다고 합니다. 이건 공직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국민의 목소리 어떻게 반영됐을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소리가 합해져서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국민시대라고 하고 여러분들 시대라고 합니다. 많이 활용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심사평가원 지역일자의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많이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4월 30일까지 신청받아서요. 굉장히 많이 공공조달 시장을 좀 활성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중소기업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은퇴 후 노후 투자 자산 비중 높여서 대비하자라고 했는데요. 제 기억에 인터뷰할 때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계속 잘 나갈 줄 알고 노후 대책을 안 했더니 이렇게 지금 힘들다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노후 대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반려동물은 누구일까? 저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좀 명상해서 해봤더니요. 키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하답니다. 분노 어디까지는 참을 수 있을까? 사실 이 분노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해외 섹션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걸 갖다가 따다가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해외에 들어가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우리 국민에게 또 우리 공직자들에게 어떤 것들이 반영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생생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해외 사례에서는 뉴욕시에서 노점상 신규 허가 제한을 아예 없앴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왜 그래야 되는가 공직자들은 보시면 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투기와 무주택 서름이 없다. 이거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좋겠지요. 정부가 질 좋은 공공주택 저렴하게 공급을 싱가포르는 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영국 연간 9만채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또 발표를 했고요. 결론은 공공주택을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요. 왜 아시아인을 혐오하고 범죄자로 알고 있는지요. 그런데도 하버드도 차별한다. 대한민국은 차별 안 했나요? 대한민국도 차별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컬럼은 여러분들 꼭 읽고 우리가 좀 반성이 되기도 하고 또 바뀌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컬럼으로 좀 들어가면 한민선 광주광역시 건축 총괄 건축가께서 땅의 시대는 점으로 가고 있건만 우리는 왜 이렇게 땅땅땅 하고 있다고 하는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비트코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트코인 하면 아픈 사연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좀 거리가 멀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정한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진정한 분권은 지방분권, 그 다음에 재정분권, 문화분권이 됐을 때 우리 지방정부가 진정한 지방정부로 거듭난다고 하네요. 도정한 위원장님 전 장관이셨죠. 생각이 달랐고요. 시인이라서 인터뷰하는 동안에 저는 한편의 드라마를 찍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은 정말 컨텐츠가 많은데 이만큼만 소개하고 있는 이 발행인의 아쉬움을 여러분들이 직접 저희 책에서, 매체에서, 영상에서 확인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